안녕하십니까. 이번에 볼 곳은 222 선콜이 되겠습니다. 유니온 잘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아, 안 보이네. 카톡 없어. 5537. 아! 아, 이것도 굉장히 잘못돼 있죠. 야, 제가 방무 두 개 올려드렸습니다. 어마무시하죠. 그렇고. 어마무시한 스펙업 해드렸습니다. 인트 마력 두 줄. 보장 굿셋이구나. 이건 왜 잠가놨어? 에디 없나? 에디셔널 잠재해가지고 이거 한 번씩 열어보지. 방방공 방모드를 쓴다? 야, 근데 왜 청원에서 블랙에다 해놨어? 교보린데. 어쨌든 A4기니까 끼고 마력실? 아, 일단 껴야지. 나중에 망치도 좀 사냥하다 나오는 걸로 좀 해보고. 반지도 마력 10에 12퍼. AD도 좀 열어보고 그러지. 펜던트가 하나가 없네요. 97짜리. 어, 잘 해놨네. 보방마. 마력 18%. 추업, 와, 깔끔하다, 추업 되게. 와. 97에 데미지 올프로, 올테더 프로, 인트 36에 돼. 굉장히 깔끔하게 돼 있는데, 잠재하고 AD가 좀 아쉽구만. 4272, 634. 야, 이런 건 어떡하냐. 추억 때문에 끌고 가야 되나? 근데 작은 또 좋은 자 캐나가지고. 4264. 왜 마력작 했어? 법사는 마력작 안 좋을 텐데. 윗점, 아랫점 다 좋은데 왜 자기 마력작이냐? 12% 도둑. 아, 이거 좀 아쉽다. 왜 마력작 해놨을까? 5에 48. 에디 두 줄. 이거는 30%작 해놨네. 자기 아직 덜 돼있고. 에디가 없네요. 아, 끌고 가기 좀 애매하긴 한데. 이걸 작 다시 할 순 없죠. 그냥 들고 가야지. 그렇고. 그건 에디가 없어가지고 끌고 갈 거면은 다시 에디만 좀 다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왜냐면은 이거 끌고 가잖아. 그럼 나중에 유니크 같은 걸로 못 올리니까. 올리면 에디 적해야 되는데 말이 좀 안 되고. 5에 45, 1.5 하트. 업그레이드라도 좀 해놓지. 6에 15에 마려고. 에디 한 줄. 이런 댐들은 한 줄 이러잖아. 아, 근데 나중에 끌어올리기 힘들 거예요. 이런 댐은. 6에 45에 인트 9에 1.5. 1.5가 되게 많네. 지금 하고 있으니까. 일단은, 이게 다 들고 있어. 버리든가, 명장을 찍어서 합성하든가 하지. 뭐, 이거는, 일단은,
반지의 선택을 해야겠네. 1, 2, 3, 4, 5, 6, 7, 8, 9. 하나 열리잖아, 그치? 열리면 하나 뺄 수 있죠. 어떡하냐? 이건 들고 가야 되냐? 그래도 탈배를 나중에 바꿔야 되지 않을까? 결론적으로, 나였으면은? 아, 일단은, 아, 에디? 에디 어떡하냐. 아, 좀 애매해, 솔직히. 끌고 가기도. 그래, 끌고 간다고 치면 일단 별 달아야겠지. 별 달아야겠죠? 별 달아야겠지? 어, 별 달고. 이거는 에디 좀 먼저 했으면 좋겠어. 끌고 갈 거면은. 바꾸는 거 좀 선호하긴 하는데, 84는 조금 그렇고. 별 달아야겠죠? 자리가 없어. 별 달아야 되고. 아, 이거 소장용 아니죠? 어. 버려봐. 이거는 알테어로 갈지, 아, 뭐라는 게요? 타일런트로 갈지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. 아, 허목 메꿔 버려도 돼요? 그래. 한 세 자리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. 자, 일단은 별 달 거. 별 달 거고. 장 마무리. 이거는 에디 달아야 되니까 좀 순위를 올려주고. 에디를 달든지, 아니면 추업종으로 아예 새로 하나 만들든지 하고. 견장도, 근데 견장은 좀 마무리되어 있는 거 사는 게 좋긴 한데. 키보드 해야 되고. 그 다음에? 할 거 있었는데. 아, 보조부터 바꿔야지. 일단은 보조가 0순이야. 보조부터 일단 바꿔야 돼요. 지금 하고 있잖아요. 기다리세요. 일단 보조가 1순이고요. 1순이 다른 거 올려봤자 그렇게 막 안 올라가니까 보조를 먼저 바꾸고. 이거는 고민해보세요. 이거를 끌고 갈지 타일로 갈지 고민해보고. 데아시도스 에픽으로 쓸 거면 써도 상관없는데 나중에 생각하면은 별 달기도 좀 애매한 게 에디가 없어가지고 저도 좀 고민해볼 만할 것 같아요. 당장 쓰기엔 상관없는데 나중에. 그렇고 1, 2, 3, 4, 5, 6, 7 8세트 되고 9세트 그렇고. 이 정도만 하는데도 오래 걸리겠는데. 반지도 나중에 여유되면은 이거는 마이스터리. 반지 빼는 게 좋은 게 어 9센 유지할 거면은 다 이거 빼야 되고 어 9대서서 빠지려면은 실볼링이 빠져야겠네. 이렇게 뭐 궁금하신 점 있습니까?
사카라 업트를 어플하는 게 아니라 그 별달라는 거죠. 어플하는 게 아니라 궁금하신 점. 아 드라마에 끼려고 대충 맞춰놨다고? 그거야 뭐 자기 마음이고. 일단은 영순이 보조를 먼저 맞추고 나머지는 이거는 좀 에디 달아가지고 할 거면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끌어올릴 거면 에디 달아오고 그냥 쓸 거면은 그래도 좀 그래? 아예 바꿀 거면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아. 상카 5의 실질성 유니크급으로 맞춰야 될까요? 글쎄 그건 잘 모르겠어. 이거 성콜 안 해봐가지고 어느 정도 스펙을 맞춰야 되는지 모르겠어. 그리고 사냥할 거면은 위에 법조 50% 갖다 버리고 답은 매액이다.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? 일단 별 다는데도 오래 걸리는데 뭐 그 다음부터 유니크 맞추는 거 생각해보면 되지. 아직 시간 많이 남았잖아요. 됐나요? 만족하십니까? 오케이 감사합니다. 성콜이었습니다.